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그들은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했어요.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그리스인들과 더불어 토론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했죠. 점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여행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도왔어요. 바울이 다니는 동안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하지만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줬어요. 아볼로는 여러 지방을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아시아 여러 지역을 방문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근처 도시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었어요. 그러고는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따라갔어요.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도왔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쳤어요.